양재천 보행자교 일대에서 벚꽃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강남구가 2018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전국 발달장애인 퀴즈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가수 이창윤 씨가 압구정 로데오 거리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둘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 속에 오늘도 수온주가 20도를 넘어가며 나들이하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20일부터 국내 첫 5개 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인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에서 K-POP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문화 명소에서 행복한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벚꽃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화사하게 만발한 벚꽃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양재천 벚꽃길로 봄나들이 나섰는데요. 양재천 벚꽃길은 세련된 분위기의 카페거리와 맞닿아 있어 봄의 낭만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아름다운 벚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양재천 벚꽃축제가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양재천 보행자교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강남구는 4월 한 달 동안 양재천 보행자교에 꽃길과 포토존을 운영하며 봄을 오롯이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는데요. 야간에는 양재천 산책로에 LED 조명 등의 불을 밝혀 봄의 낭만을 더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양재천 보행자교와 도곡이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문화예술 공연과 사랑 나눔 벼룩시장,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려 낭만을 즐기고 나눔을 실천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도곡동 카페거리에서는 가격 할인 행사까지 열려 양재천을 찾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무르익어가는 봄, 양재천에서 봄의 정취와 카페거리의 낭만을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안전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문제인데요. 우리 사회의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2018 국가안전대진단이 추진됐습니다. 강남구가 지난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관내 주요 시설의 안전을 집중 점검하고 재난 위험 요인을 발굴 제거하는 예방 활동인데요. 강남구는 민관 합동점검과 전문기관 위탁점검, 시설물 관리자 자체 점검 등을 통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총 3,267개소의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점검을 통해 나온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와 후속 조치를 통해 철저히 보수할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올해 처음 도입된 안전점검 실명제를 적극 추진하고 책임감을 강화해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소중하게 지켜나간다는 계획입니다. 4월 22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들에게 도전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남구에서 전국 발달장애인 퀴즈대회가 열렸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하며 즐거운 이벤트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4월 11일 역삼동 국기원에서 2018 전국 발달장애인 퀴즈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전국에서 온 발달장애인과 가족, 지역주민 등 1,500여 명이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1차 대회를 통과한 10개 팀이 2차 본선 대회에 올라 퀴즈 대항전을 펼쳤으며 돌발 퀴즈와 행운권 추첨 등으로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아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려 긍정적인 장애인식의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 상권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압구정동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압구정 로데오 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꾸려 운영 중인데요. 가수 이창민 씨를 홍보대사로 내세워 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4월 11일 오후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가수 이창민 씨의 압구정 로데오 홍보대사 위촉식과 신곡 쇼케이스가 개최됐습니다. 가수 이창민 씨는 그룹 2AM 옴므 출신의 인기 가수로 이날 압구정 로데오 홍보대사 위촉식과 더불어 가수 이창민 씨의 첫 미니 앨범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창민 씨는 향후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된 로데오 홍보 영상에 출연하고 오는 5월에 개최될 착한 콘서트에 출연하는 등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새로운 홍보대사 위촉과 더불어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활성화돼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4월 15일 일원동 느티나무 공원에서 제44회 일원마을 기원대제가 열렸습니다. 일원마을 주민 모임인 대목뿌리회가 주관한 이 행사에 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마을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색소폰과 트로트 등 공연과 식사를 함께하며 주민들이 화합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4월 6일 신사동 주민들과 학생들이 가로수길에 꽃잔디를 심으며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나섰습니다. 가로수길과 현대고등학교 앞 가로수 아래에 2,000분의 꽃잔디를 식재했으며 봉사자들은 앞으로도 물을 주고 잡초 제거를 하며 사후 관리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16일부터 30일까지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 중입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모든 개와 고양이 등이며 강남구 지정 동물병원에서 접종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지역경제과로 문의 바랍니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 6개월 단위로 정산해 최대 5만 원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강남구 7,600여 가정에서 에코마일리지 혜택을 받았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차감, 지방세 납부, 문화상품권 등 실생활에 유용한 마일리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동학대 및 아동성범죄 관련 사고가 급증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교육과 예방밖에 없습니다. 4월 24일 내 아이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해드리는 자리가 마련되니까요. 아동성폭력 예방본부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둘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